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 뉴스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제19차 영성 수련을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확인하며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를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 정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해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목회자 개혁 운동을 펼쳐온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19번째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목회자들이 소명을 받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수련회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요 우리 교단의 갱신과 정화와 회복의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8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모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서로 축복하며 말씀으로 하나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석자들은 수련회를 통해 목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금 본질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목회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두 차례의 집회와 기도회, 네 차례의 주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천주교에 대한 이해와 교회 재정 문제, 그리고 자살 문제 등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이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교회 생명보듬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 조성돈 운영위원장은 믿음의 사람도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목회자들이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우울증 아니면 그 상황, 그 몰리는 여건에 의해서 사람이 갑자기 확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 마음을 이해를 안 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니까요. 한편 교갱협은 1996년 고 오카는 목사를 주축으로 교회 갱신의 뜻을 같이 한 157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시작된 협의체이며 창립 18년 만인 지난해 법인 설립 이후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